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질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도착한 이후에 각 나라와 교단에서도 조선을 향한 활발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가 맡아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1호로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도착하셨는데요. 이곳 부산 경남 지역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주 선교국의 역사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러 가시겠습니다. 바다 저편을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어쩐지 그 뒷모습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풍겨오는 것 같은데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봅니다. 저 혹시 탁재 교수님 네. 아니신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성지가 좋다 팀이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왔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선교 역사를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알아야 될지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부산은 특별히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조선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평양과 서울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동남단의 땅끝이거든요.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선교사들, 초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먼저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아마 이곳이 가장 시작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옛날 부산항이거든요. 네네. 이곳에 처음 선교사들인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일본에 잠시 기착했다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 밟은 조선 땅이 바로 이곳이지요. 아, 그러면 저기부터 가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그 중에서도 첫 발걸음을 뗀 역사 현장을 향해 교수님과 함께 부지런히 이동해 보았는데요. 영도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까요? 저희가 영도대교를 앞두고 있고 여기는 또 부산대교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저쪽 앞쪽이 영도대교고 네. 이거는 근래에 세워진 이제 부산대교이지요. 네. 예전에 영도대교만 있어서 네. 6.25 전쟁의 피난의 애환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저 영도대교이지요. 그런데 아. 오늘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네. 어떤 6.25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저 건너편에 보이는 지금 백화점이 있는 저 장소가 네. 그 오른편 장소가 네. 예전에 부산항 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오면 가장 먼저 그들의 기착지가 바로 저곳이지요. 아. 저곳에 내려서 이제 시간을 좀 갔다가 남해를 거쳐서 제물포로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백길로 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곳에는 좀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하다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네. 부산에서 처음 사역했던 선교사가 네. 1889년에 이곳에 온 제임스 게일이라는 캐나다 선교사이고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890년 4월 5일에 헨리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 왔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일이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 선배인 게일의 선교지를 찾아서 이곳을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네. 그가 1891년 4월경에 이곳에 오지요. 네. 본인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의 꿈을 안고 서울에 왔고 조선에 왔고 또 서울에 있기보다는 부산으로 내려왔지요. 가족이 그리고 또 게일은 혼자 있었지만 하디는 부인과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정착을 했는데 선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원했던 선교비가 끊기게 되고 아이고. 심각한 경제난에 접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던 하디가 그야말로 선교비는 끊기고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자 하디가 이곳 해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회관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돌보고 또 외국 선원들도 돌보는 회관 의사로서 취직을 하게 되죠. 아. 그런데 회관에 취직은 했지만 살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네. 바로 이곳 어딘가에 살집을 마련합니다. 아, 이쪽에 영도 근처에. 네. 근데 그곳이 일반 주택은 아니고요. 네. 피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피병원이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전염병을 피한다. 아, PRP. 오늘날 이야기로 하자면 격리 수용 시설입니다. 네. 복음이 전래되던 시점에 조선에는 콜레라가 만연했거든요. 네. 그래서 콜레라가 정기적으로 창궐했습니다. 그 콜레라가 창궐할 때 그 감염자들을 모아서 격리 수용하던 곳이 바로 피병원이었고요. 아. 그 당시 지도를 보니까 요 인근이 콜레라 호스피탈, 바로 콜레라 감염 격리병원이 있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아, 그걸 추정하여 가지고 하는구나. 네, 근데 콜레라가 확산될 때에는 운영됐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병원으로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2층 목조 건물이었던 그곳에 하디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아. 그래서 하디가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리도 없었고 항구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지역이었잖아요. 네. 하디가 왔을 그 즈음에 1890년에 저곳과 이곳을 오가던 배가 정기적으로 다니던 배가 두 척이 이제 운행이 되게 됩니다. 네네. 아마 하디는 그 배들을 이용했거나 해관으로 가는 개인 어떤 배편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곳을 오가게 되죠. 아, 이곳을. 그런데 하디에게는 힘든 점이 의과대학 엘리트로서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는 둘째치고 해관에서 일을 했어야만 했죠. 게다가 젊은 가장으로 부인과 가족을 봉양해야 되는 그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젊은 가장이었죠. 네. 특별히 여기에 있었던 이 2층 목조 건물은 네. 하디가 1890년 4월에 왔죠. 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네. 베어드 선교사가 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0월 달에 데이비스의 죽음 이후에 호주에서 5명의 공식 선교사가 오지요. 네.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어드의 기록을 보면 하디의 집을 옴니버스 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서울로 가기 위해서 부산에 정착하는 선교사들은 다 하디의 집에 머물렀을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있습니까? 예, 특별히 하디와 베어드 하디 부부, 베어드 부부, 호주 선교사 다섯 명이 한 집에 있었으니 아유. 베어드의 기록에 보면 그 선교사들과 함께 일본인 가정부, 조선인들 도움 주는 사람들 20명 이상이 바글바글 했던 것 같아요. 와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뭐 개인적인 가족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켜지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디에게는 참으로 힘든 장소였습니다. 아. 베어드는 나중에 독립해서 이 지금의 코모도 호텔이 있는 장소로 집을 짓고 네. 호주 선교사들도 좌천동으로 네. 부산지 일신여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지만 아. 하디 선교사는 이곳에서 계속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아이고야. 그랬으니 바로 이곳은 하디에게는 좌절과 고난의 장소였지요. 네. 결국 이곳에 선교를 접고 강원도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선교도 또 실패합니다. 아. 가는 곳마다 실패를 하지요. 그랬던 하디가 원산에서 1903년에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 초청을 받고 거기서 성경 공부 모임 중에 통곡의 회개를 하게 되지요. 인생이 무난했던 사람이 그런 갑작스러운 회개를 하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선교에서의 좌절, 그런 우여곡절이 하디로 하여금 그렇게 통곡의 공개적이고 무제한적인 그런 회개를 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디의 그런 상처와 패배를 사용하셔가지고 진짜 선교의 획기적인 혁신적인 그런 사건을 만들어 줬네요. 한국 교회 역사책들은 하디의 그런 회개의 이유에 대해서 적시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은 아마도 하디가 이 부산에서의 그런 좌절과 고난을 딛고 원산에서
회개하고 평양과 원산의 대봉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산에서의 좌절과 고난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마도 카디의 이곳에서의 고난, 그 제 대신 화관을 씌웠던 그 사건이 대부흥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산 대부흥의 주인공 하디 선교사의 흔적을 지나 시내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주상복합형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산 대파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제 구한말에 네. 세관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세관이라고 그 당시에는 네. 이제 해관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청나라 영향력이 좀 있으니까. 네. 바로 이 장소에 해관이 있었고 네. 이 장소에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 대형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네. 요 장소가 부산 항자리죠. 예전 원래 부산 항. 그리고 이 백화점에 있는 이 자리에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 산이요? 부산에는 용두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소에 지금은 없지만 용미산이라고 있었어요. 아. 용두산, 용미산. 머리, 꼬리. 네. 그 용미산 자리에 예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세워놓은 작은 신사도 있었고 아. 그 뒤에는 부산시청이 있었던 자리고요. 아, 그렇 구도심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부산 이 큰 백화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아, 그래서 예. 이 지역은 부산항, 구 부산항 자리로 세관이 바로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장소에 조선을 찾아온 모든 선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딛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알렌도, 언더우드도, 아펜젤로도 바로 이 부산항에 내리게 되지요. 아. 우리 교회사 역사책을 보게 되면 네. 알렌이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네. 그보다 더 빠른, 한 일주일여 빠른 9월 14일 일기가 부산에서 쓰여졌고 네.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4월 5일 날 도착했다고 하나 그 일기에 따르면 4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죠. 아. 그러니까 첫 선교사인 알렌이 조선에 도착한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도착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곳에 내려서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지로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가장 번화가이지요. 영도 다리가 있고 자갈치 시장이 있고 부산 영화제 하는 그 또 장소가 있고 네. 이렇게 부산의 가장 번화가인 이 장소가 130년 전에는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조선을 찾아온 그 2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딛은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네요. 네. 이제는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역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이곳에 왔던 이유는 네. 여기에 부산 항도 있었던 장소이긴 하지만 네. 해관, 지금의 세관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직도 이곳의 길 이름이 해관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초창기에는 해관이라고 쓰니까. 그렇죠. 바로 이 장소이지요. 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관로라고 하는 이름이 네.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과거 세관이 있어서 해관로라 이름 붙여진 이 길을 따라 남포역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너편이 옛 부산항 예. 자리이고 이곳에 선교사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계와 이곳에 작은 기착지 표지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교회사 책에는 9월 20일인데 9월 14일 알렌 선교사 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4월 5일인데 5일이잖아요. 4월 2일에 이곳에 있었거든요. 아. 일기에 보면
그래서 4월 2일로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체크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평소에는 이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표지석이 세워진 뒤에는 많은 탐방객들이 이곳을 먼저 찾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고, 특별히 이곳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광복동 추리축제, 크리스마스 네. 추리축제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불빛,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디딘 첫 발걸음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의 향기가 전해졌다니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듯 부산 시내에 생명의 젖줄 같은 봄비가 내립니다. 여기는 부산 시내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의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네. 동구하고 중구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중심이죠. 네. 지금은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주로 산업시설, 네. 이런 경제시설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요. 네. 부산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 이곳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선교사들의 활동도 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지요. 아. 예. 그 동구와 중구인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네. 여기 보면 이제 작은 산자락이 보이게 되는데 네. 이곳을 복병산이라고 불러요. 복병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17세기경에 네. 17세기경부터 이 일본 나가사키나 큐슈 지역에 어민들이 고기가 좀 안 잡히고 할 때 네. 조선의 해안가를 침탈해가지고 네. 이제 외구라고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많았는데 그러자 조정에서 네. 아예 땅을 좀 내어주고 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외관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제 그 어떤 경계선을 두고 이 이후로는 넘어오지 말아라 했던 곳이 복병산이에요. 아. 그래서 이 복병산이 여기에 있고 이 안쪽은 외인들이 거주할 수 있고 네. 바깥쪽으로는 조선인들이 살았던 네. 지역이죠. 아. 근데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의미는 초기에 선교사들의 그리고 가족들의 묘역이 조성되었던 곳이 아, 바로 이곳이요? 이 복병산입니다. 그렇군요. 조선 후기 초량 외관이 들어서자 병사들을 매복해 지키게 했다 하여 복병산으로 이름 붙여진 이곳. 일본이 개항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하자 결국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 일정 지역에 일본인 거주지까지 내주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복병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 보면 좀 독특한 게 여기가 그 주민센터거든요. 네. 동강동 주민센터인데 네. 이 주민센터 5층에 보면 네. 40계단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오. 이 40계단 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을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전시 공간이지요. 아. 이 전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그마한 기념관이지만 네. 이곳을 통해서 부산의 피난 시절이 어땠는지를 네.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 가볼까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민족의 아픔 속에 언제나 함께했던 기독교. 그런 의미로 잠시 기념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던 이곳. 특히 40계단은 모여든 피난민들의 생계를 위한 구호물자를 내답하는 장터로 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 유명해졌는데요. 이곳에는 당시 40계단의 애환과 생활 모습 등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후엔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우선 여기는 올라오니까 바다가 보이고 또 여기는 뒤에는 네. 뭐 이렇게 산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조선을 처음 찾았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1890년 4월 5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네. 그가 묻힌 곳이 이곳이지요. 아. 근데 어느 곳인지는 몰라요.
단지 그 당시에 데이비스가 묻힌 그 묘비가 있는 그의 무덤을 촬영한 여러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무덤 위치가 요 앞쪽 요 인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남성 여고의 운동장 즈음쯤 되는 네. 바로 요 위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동광동이라고 네. 많은 인쇄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인쇄골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여기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선교사 혹은 가족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도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묘원, 묘역? 서울로 치자면은 양화진이지요. 근데 광주도 다른 지역도 선교사의 묘역이 광주나 대구나 서울은 남아 있지만 그쵸. 부산 지역은 6.25 전쟁으로 인한 많은 변화 때문에 이장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묘비들이, 무덤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소실됐겠네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은 그만큼 이런 신실한 신앙인들의 정확한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 하지만 그 무덤가가 여기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최후를 지켰던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네. 서울에 남아있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누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데이비스를 묻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곳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로 데이비스의 마지막 순간을 알리게 됩니다. 그 기록과 찍혀진 많은 사진들을 종합해보면 바로 이곳이 데이비스가 묻혔던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구나. 지금은 소위 부산의 인쇄골목이라 해서 평범한 부산 사람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130년 전 이곳을 처음 찾았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이곳에 묻혀지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이듬해부터 호주 선교사들 그리고 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본격적인 부산 경남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첫 출발점,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성지를 얘기할 때 네. 하나의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플레이스, 그 장소에 가면 건물도 있고 조형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는 성지는 장소이면서도 플레이스면서도 성지는 공간이지요. 하나의 스페이스. 우리는 비록 다른 공간에 있지만 130년 전 이 동일한 공간에 누군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와 이곳에 묻힌 그 현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순례한다고 하는 의미는 장소를 찾아가는 의미와 함께 네. 그 공간에 함께 머물러 그 역사를 느낀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점에서 이 복병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양화진, 대구의 동산병원, 그리고 광주의 양림동처럼 선교사들의 주검이 묻있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늘의 미랄이 되기까지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성지가 좋다 부산편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